안녕하세요. 미션의 션입니다. 하반기 애플의 이벤트들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애플워치 관련되어서 한 가지 안타까운 소식이 계속 전해지고 있는데요. 관련 기사는 지난 제 커뮤니티를 통해서 빠르게 전해드렸죠. 이번 영상은 먼저 출시 지연 관련 소식과 함께 변경된 예상 출시 시나리오와 일정, 그리고 새롭게 출시될 애플워치 시리즈 7의 모습까지 정리해볼게요. 어김없이 타임스탬프를 상세하게 구분해놨으니까 요약 정보와 함께 아래의 타임바에서 원하시는 구간을 선택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올해 초 애플워치 7 출시일은 9월로 예정되어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블룸버그의 새로운 보고서에 따르면 예상보다 늦게 출시될 수 있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애플워치 7에서는 새로운 폼팩터가 적용될 예정이었고 그로 인한 전체적인 디자인의 재설계가 새롭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생산 차질을 겪고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플랫한 모서리 디자인, 새로운 화면 라미네이션 기술, 그리고 확장된 디스플레이를 적용하는 등 재설계를 통해서 제작되고 있었죠. 마크의 보고서에서는 정말 어떤 사유로 인해서인지, 그리고 정말 생산 지연이 발생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명시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난주 대량 생산 이전에 소규모로 생산이 시작되었지만 제조업체는 만족스러운 생산 능력에 도달하는 데 중요한 문제에 직면했다라고 하며 전장 모듈, 구성 요소, 그리고 디스플레이를 조립할 때 문제를 발견했다고 추가적으로 언급하였는데요. 결과적으로 애플과 공급업체가 대량 생산에 들어가기 전에 문제를 해결하고 디자인을 추가로 인증하려고 함에 따라 워치7의 생산이 일시적으로 중단된 것이고 애플이 부품업체들에게 조립업체로의 부품 배송을 일부 연기할 것을 요청했다고 니케이아시아의 정보를 인용했습니다. 솔직히 생산 지연이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닐 수도 있죠. 어쩔 수 없이 겪을 수밖에 없는 얕은 언덕이라고 봐야 할까요? 이러한 상황과 징후는 애플이 워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재설계를 계획한다는 루머를 입증하는 확실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애플이 워치의 화면 크기를 변경한 것은 2018년도 시리즈4에 이어서 이번이 두 번째이며 이번에는 4044 사이즈에서 4145 옵션으로 확장했죠. 이처럼 큰 변화를 위해 치러야 할 대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변경될 출시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 수 있겠으며 과거 출시 이력 기반으로 예측 기사를 다듬어 보자면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는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 소문은 애플의 전략적인 마케팅 목적으로 갤럭시에 쏠려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이목을 끌기 위한 해프닝이었고 예정대로 9월 이벤트에 함께 출시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를 포함한 모든 애플 유저들이 바라는 방향이네요. 그리고 두 번째로 실제 생산에 차질이 발생해서 공개는 예정대로 진행하되 작년에 아이폰 12 프로 맥스 그리고 12 미니 모델을 별도로 발표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더 늦은 출시 날짜를 제공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올해 애플의 가을 이벤트가 여러 번 개최될 것이라는 루머를 근거로 최악의 상황입니다만 애플워치의 출시를 아예 늦추는 것입니다. 그 시기는 9월 말에 애플워치만 별도로 할 수도 있고 10월에 아이패드와 함께 발표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애플워치 6를 구입해야 하는지 아니면 7을 기다려야 하는지 궁금해하는 구독자분들에게 이 소식은 고민이 깊어지기만 하는 힘든 소식일 것 같네요. 새로운 스마트워치에 돈을 쓰고 싶다면 몇 주를 더 기다려야 하고 현재로선 10월이나 11월까지 늦춰질 가능성이 비교적 높아 보입니다. 지난번에 제 주간 애플 소식 영상에서 러시아 출시를 목적으로 유라시아 경제위원회, 즉 EEC에 제품 인증받은 내용을 전하면서 애플워치 7에 대한 이미지를 한번 정리해드렸었는데요. 그 이후에 추가된 새로운 소식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아이폰, 아이패드, 아이맥에 이어서 애플의 플랫한 패밀리룩 디자인 계승과 함께 화면 둘레의 더 얇은 베젤, 디스플레이와 유리의 간격을 줄이는 새로운 라미네이션 기술을 이용한 셰시 재설계로 결과적으로 화면의 크기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각선으로는 8%가 증가하고 전체적으로는 16에서 20% 정도 더 많은 픽셀로 증가될 것이며 다시 말해서 기존의 4044 사이즈에서 4145 크기로 늘어날 예정이죠. 따라서 유저분들이 표면적으로 느끼실 수 있는 것은 기존의 1.57인치에서 1.9인치로 증가된 디스플레이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 워치 시리즈 7에 탑재될 칩셋에 대해서는 대만 공급업체 ASE 테크놀로지의 양면 시스템인 패키지, 즉 SIP 패키징 기술을 통해서 모듈을 작게 작게 만드는 것을 가능하게 해서 더 작고 빠른 프로세스, 즉 새로운 애플 실리콘 S7 칩이 탑재됩니다. 또한 증가된 디스플레이를 활용하고 새롭고 독점적인 시계 모듈을 개발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인포그래프 모듈러로 기존에 제공하던 번들 페이지인 하나의 메인 화면에 여러 개의 디지털 정보를 제공하고 있던 것이 늘어난 화면 크기만큼 화면이 재설계돼서 보다 더 많은 정보를 포함하도록 증가, 개선될 전망입니다. 지난 애플 개발자 컨퍼런스에서 공개된 WatchOS 8에서 공개된 내용이죠. 시간의 흐름과 현재 시간에 따라 변경되는 정보 제공, 그리고 월드 타이머 적용 등 다양한 소프트웨어적인 기능 개선들도 모아지고 있습니다.
색상은 새로운 시그니처 컬러인 그린 컬러를 선보일 예정이고 LTPO OLED 대신에 마이크로 LED를 탑재한다는 소문도 있었지만 현실적으로 저전력을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 당장 올해로는 신빙성이 떨어집니다. 혈당과 혈압 측정, 그리고 출산을 위한 체온 측정 등 건강기능 센서 도입에 대해서는 어려움을 겪고 있고 다음 세대에 양보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그로 인해 여유 공간이 생기고 이것을 배터리에게 양보하여 전작보다는 더 오래 지속 사용할 수 있는 메리트를 가지게 될 예정입니다. 밤사이 충전에 부지런하지 못했던 구독자분들께 좋은 소식이 되겠네요. 부가적으로 피트니스 플러스 구독 서비스와 더욱 결합이 돼서 타임 투 런, 그리고 오토 메디테이션 등 정신 수양 서비스까지 제공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다시 한번 안타까운 소식이지만 새로운 디스플레이가 생산 문제를 야기한다고 했고 세 가지 시나리오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발표가 지연되거나 제품이 소량으로 적시에 출시되거나 기기가 정시에 발표되지만 나중에 판매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예상 가격인데요. 작년 말부터 상반기까지 대체적으로 애플 디바이스의 가격 정책이 그리 공격적이지 않았던 것은 알고 계실 겁니다. 인상폭이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신호가 예상됩니다만 이번 애플워치의 경우에는 조금 다를 수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리디자인된 폼팩터와 더 늘어난 디스플레이 크기, 이로 인한 새로운 사이즈의 부품들이 공급될 텐데요. 이것이 가격 인상 요인으로 예상되지만 새로운 건강기능 센서가 추가되지 않는다는 점이 가격 인상을 억누르는 요인으로 작용될 것 같습니다.